좋은 자세고. 하리쌤, 제가 1등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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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앙고라로 아트를 할 건데, 카메라가 너무 머네. 안녕하세요. 오늘 앙고라로 아트를 할 건데, 앙고라 이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언박싱도 많이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오늘 이렇게 8가지 컬러 중에 저는 유일하게 이 컬러만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컬러 사용을 하면 바탕 느낌이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연쌤 일본어 해석해줘요. 일본어로 인사 어떻게 해요? 저 요거 하나만 써가지고 아트를 할 건데, 요렇게. 이제는 겨울이에요, 여러분. 아니, 수능이 끝나서,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어머, 카메라가 어지럽네. 아, 이렇게 했나. 꼬니치와. 꼬니치와 해주면 돼요? 제 손? 감사해요. 여러분, 카메라 제가 지금 옮기느라고 약간 멀미 났죠? 제가 멀미가 나네. 짠!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11월 말이기도 하고, 이제는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 이제 가을 아니야. 겨울이, 겨울. 그래서 오늘 요 아트 같이 할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샤심. 짠.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까지는 아니고 약간 겨울 느낌 돼가지고 오늘 요거랑 이렇게 앞에 이렇게 두 개 할 거예요. 왜냐면 하는 방법은 같은데 제가 컬러를 요거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두 개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원투.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팁은 큰 거. 이거는 약간 짧은 손에 해도 이쁘긴 한데, 약간 그 알죠? 짧은 손에는 이거 두 개 들어갈 거 하나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슴도 요거는 안 돼. 짧은 손 사슴도 요거 하나 들어오면 끝나. 눈을 그릴 자리가 없어. 그래서 조금 긴 팁에, 제가 워낙 긴 손톱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아니 우리 오르락팀 왜 이렇게 더럽니? 아니 미니볼드 누구야 이거? 아연이죠? 아연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쓴 거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바를게요. 저거를 제가 매트 버전도 했는데, 매트 버전을 한번 했었는데 매트도 진짜 예쁘거든요? 큐어링 할게요. 매트는 대신 제가 요거 하면서 글리터를 같이 썼거든요. 글리터 좀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글리터 빼고 매트 버전으로 해도 예뻐요. 글리터를 빼도 글리터 뺀 느낌이 완전 예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글리터를 조금 더 쓰고 싶어서 광 버전을 했는데 매트 버전이 진짜 예뻐. 투콧. 근데 이 바탕에 뭐 다른 화이트라든지 뭐 시럽 컬러라든지 요런 거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포근한 느낌이 없어요. 아트 완성해놓고 보면 꼭 요 앙고라를 써줘야지 느낌이 이뻐요. 진짜 느낌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요거는 큐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컬러는 요거 미니볼드인데 44번 컬러거든요? 요거 44번 컬러 쓸 거예요. 엄청 파란색인데
여기서 보면 또 그렇게 막 엄청 진하지도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파랑 색깔 같이 해서 그래 조명아. 자, 이 상태에서 컬러 바를 때 손님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바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오마이갓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는데 젤이 어, 세상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근데 요거 해줄 때 양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이렇게 양이 너무 없나? 그라데이션 할 건데 그라데이션 할 거니까 양을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요 정도? 요렇게만 풀어줘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할 때 저는 이렇게 베이스 쓸 거거든요. 베이스를 써서 브러쉬는 그냥 뭐 스퀘어 써도 되고 라운드 써도 되는데 조금 긴 브러쉬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브러쉬에 베이스 젤을 살짝 묻혀서 엄청 많이 안 돼요. 완전 살짝. 보이세요?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살짝, 엄청 살짝만 묻혀서 자, 그라데이션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한 번씩 점점점점점점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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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내려와요. 한번 브러쉬 닦고 다시 베이스 살짝 묻혀서 다시 힘 빼야지 안 그러면 층 생기거든요. 묻혀서 묻혀서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러니까 요층 생기는 게 약간 두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저처럼 글리터를 조미료처럼 좀 쓰시면 돼요. 밑에 앙고라를 다 덮으셔도 돼요. 요렇게 풀면은 지금 그라데이션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브러쉬 닦고 베이스를 묻혀서 후리엣지 부분은 손님 손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너무 많은 거 젤이 그럼 한번 덜고 자 한번 더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계속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컬러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쓰는 젤이 뭐 시럽 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요렇게만 해주면 그라는 완성. 요 상태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원콤만 할 거예요. 원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서 이제 큐어링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큐어링이 되고 나오면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진한 부분은 잘 안 닦이는데 그 저희가 풀어서 경계를 푼 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건 젤 클렌저에 닦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젤 클렌저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저희 오로라킨 42번이거든요. 이거 타피블랑. 타피블랑 이제 꺼낼 때가 됐죠. 이거 작년 겨울 컬러로 나온 건데 너무 예뻐. 자, 여기. 여기 젤 클렌저로 닦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타피블랑이 너무 반짝이니까 제끝만 올려, 제끝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항상 라방떼 조금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이거 브러쉬 안 닦아왔네, 내가. 이게 제 망가진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 망가진 브러쉬를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양이 좀 많으니까 덜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쓸어 내릴게요. 같은 방법. 쓸어 내려서 점점 갖고 내려오고. 요 글리터가 너무 과하게 많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덜자. 진짜 그냥 요 정도 있구나. 아까 파랑 색깔은 위아래가 만나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글리터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게. 너무 과하면 안 되거든요. 요 정도? 요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도 큐어링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글리터가 약간 섰어. 요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이미 예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광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그 이 글리터 작업 있죠? 이 글리터 작업을 안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오버레이 한번 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눈곱 그려야 되니까. 오버레이는 펌핑 사용을 해서 오버레이 한번 할게요. 내 브러쉬 어디 갔지? 브러쉬야. 오, 내 브러쉬 망가지겠어. 짜자자잔. 오늘 겨울 아트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선 오버레이 좀 할게요. 오버레이 할 때는 브러쉬가 지금 말라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닦아서. 충분히 클리어 젤을 먹여주셔야지 기포도 안 생기고 결도 많이 안 생기거든요. 충분히 클리어 젤 먹여주셔야 돼요. 충분히 클리어 젤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떠서, 자,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 오버레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곳 없는지 한번 보고. 구멍 난 데 없고 능선 좀 예쁘게 잘 맞았으면 이 상태로 다시 큐어링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옆에가 약간 뚱뚱해진 것 같으니까 닦고. 이거는 제가 사람 손에 할 때도 그러거든요. 오버레이 해놓고 옆에가 살짝 뚱뚱한 것 같으면 전 옆에를 한번 닦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제가 저번에 연장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왜냐면 오버레이는 손톱 예쁘게 뭐 유지력도 있지만 손톱을 보완하는 점도 있거든요. 자, 오버레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눈꽃도 그려줘야 되잖아요, 눈꽃.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눈꽃이랑 사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클리어 젤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입체감이 조금 있지 않나요? 요거는 제가 탑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걸리는 소리 들리세요? 그래서 탑을 바르고 그 위에 페인팅 젤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글리터 탑. 아, 정말요. 진짜 저는 사이드는 무조건 닦아. 저는 진짜 사이드 닦는 거 강추. 완전 강추.
연장할 때도 무조건 닦고요. 그냥 오버레이 할 때도 한번 닦아요. 웬만해서 사이드 꽉안 채워도 능선이라든지 하이포인트만 맞아도 손톱은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큐어링. 요거 그라데이션 하는 거는 한번더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얘를 글리터 없이 해볼까? 무광으로. 그다음에는 나의 사랑 라이너. 라이너는 3번. 요거 아티스트 라이너 3번 하고 이제 그죠? 무광도 궁금하시죠? 아, 무광이 눈꽃이 무광인 게더 예쁘긴 한데 나는 왜 그랬을까? 난 대체 왜 그랬을까? 어쨌든 뭐 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요렇게 탑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눈꽃을 그릴 건데, 눈꽃 그릴 때는 라인이잖아요? 아, 여기에 사슴하라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사슴하려면은 탑을 바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중간 과정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그냥 주황 색깔로 무광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뭐든 되겠죠. 보이나? 눈꽃 그릴 때 여러분 일직선 꼭 일자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눈꽃 그릴 때 저는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이 길이를 다못 맞춰가지고 어느 한쪽은 길고 어느 한쪽은 짧아지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우선 지금 얘도 가로 세로 길이가 안 맞거든요. 근데 우선 자리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한번더손 봐야 돼. 저는 한 번에 못 맞춰 길이. 제가 이상하게 눈꽃 그릴 때는 더 못하더라고. 원래 그냥 대칭을 잘못 맞추긴 하는데. 더 커도 되겠는데? 아, 우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더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중구난방. 완전. 이렇게 그냥 가이드만 잡아놓고, 요 상태에서 뭐 크기는 지금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요 상태에서 한번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크게 만드는 게뭐 딱히 별다른 건 아니라 그냥 길이만 늘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리다가 옆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끊어주세요. 캐릭터 그리다가도 자리 없으면 그냥 끊잖아요. 잘리게 그리니까 그냥 얘도 똑같이 핸드 페인팅이니까 이렇게 크게 크게. 나잘 맞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작네.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안에 또 눈꽃 그려줘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 안쪽에 중간. 이렇게 하나 잡으면 이제 그냥 가이드 잡은 거야. 요걸로 중점으로 이렇게 안쪽에 그려주면 돼요. 잘 보이세요? 좀더 줌을 해드릴까요? 초점이 나갈까봐 줌을 많이 못했는데. 그쵸, 완전 엘사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상태에서 또 이제 엘사랑 함께 곁들여서 말이 좀 이상한데 곁들여서 그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눈꽃 같은 거 그리다 보면 약간 뭐라 그러지? 똑같은 젤을, 똑같은 라이너를 써서 그려도 발색이 잘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눈꽃은 더 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저희 아티스트 브러쉬. 나왜 이렇게 끊기는 줄 알았어. 나 자꾸 라인을 그리는데 왜 자꾸 내려가? 그랬던 라인이 사라지지 했더니 글리터 탑 때문이었구나. 글리터 탑해서 이렇게 돼도 크게 상관은 없어. 어차피 마무리할 때한 번씩 다 만지니까. 그러려면 빨리 그려야겠네. 에스탑에다 갈 걸. 여러분, 갓큐어링을 해야겠어요. 원래 저 라인 그릴 때 갓큐어링 안 하거든요. 갓큐어링을 해야 내가 살겠네. 아니, 아니야. 다시 그려. 아, 두 번씩 그리니까 라인 너무 두꺼워지잖아. 두꺼워져서. 여러분, 라인이 너무 두꺼워져서 다시 그릴게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 글리터 탑을 발랐거든요. 글리터 탑 촉감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특성 때문에 젤이 자꾸 갈라져. 마무리로만 썼어야 되는데 내가 마무리로 안 쓰고 그 위에 아트를 다시 해버리는 바람에 자꾸 갈라져가지고 이것만 잠깐 다시 큐어링하고 다시 할게요. 금방 그릴게요. 큐어링 30초만 하고, 빠르게 다시.
그래, 이 느낌이지. 요하트 할 때는 글리터 탑안 쓰는 걸로. 보이시죠? 보이시면 다행이에요. 아까보다 라인이 훨씬 예뻐졌어. 길이는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안을 그려볼게요. 안을 그리면 길이가 웬만큼 맞아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이렇게 훨씬 깔끔하네, 아까보다. 제가 지금 저 아트팀 만들어 온거 보면 위에 눈꽃이랑 밑에 눈꽃이랑 다른 디자인이거든요. 그 눈꽃도 찾아보면 디자인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요. 처음에 이 눈꽃을 진짜 막그 컴퓨터 그래픽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라인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대칭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그려도 눈꽃이 안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안쪽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 작업을 한번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뭔가 약간 그 찐퉁 눈꽃에서 약간 싸구려 눈꽃 같은 약간,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싸구려가 아니라 저렴이 눈꽃.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2층으로 한 번씩 더. 그쵸, 요게 세 겹은 약간 과하고 두겹 정도?
약간 눈꽃 그릴 때는 진짜 라인과 나의 싸움이라서. 그래서 저는 원래 눈꽃 잘안 그리고, 뭐라 그러지? 눈꽃 스티커. 요즘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눈꽃 스티커 많이 썼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까 가큐어링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안 끊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 맞아요. 눈꽃 그릴 때는 특히나 더 그래요.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같은 간격으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길이가 다안 맞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안 맞은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요 사선을 그려주고 마지막에 길이 맞춰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남는 거랑 여기 남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번 못 맞춰가지고 눈꽃을 그리면 다 이상한 거예요. 막 대칭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약간 끊기겠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눈꽃이 다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원래 눈꽃이 보면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길이 안 맞는 거 먼저 맞춰주고, 이렇게 도트처럼. 여기는 지금 제가 도트 찍는데 길이가 없거든요. 그냥 도트 길이 보고, 도트 위치 보고 그냥 대충 찍었어. 이렇게 하면은 눈꽃 하나 완성. 이렇게 해도 번지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페인팅 자리.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작은 눈꽃을 그려볼게요. 얘는 조금 더 쉬워요. 쟤처럼 손이 조금 덜 가죠. 왜냐면은 이제 큰게 메인이 되고, 작은 건 약간 서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이 작은 것도 맞출 때 이제 어쨌든 얘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큰 메인 눈꽃보다는.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약간 더 짧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작게 그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길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우선 해놓고 두 번째 꽃잎은 아니 꽃잎이래 눈꽃은 가운데 먼저 이렇게 젤을 올립니다. 도트 찍듯이. 그다음에 브러쉬를 쫙 빼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요 사이사이로 보이시죠? 이 젤을 가지고 나와줘요.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눈곱 이렇게 빼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비슷하긴 한데, 위에 거랑, 그 위에 마지막 단계에 도트 전에 했던 거, 요거를 맞춰줄 건데, 이게 대칭 잡기가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저는 두 개를 같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층을 먼저 다 그려놓고 그다음 위에 층을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또 하니까 대칭이 안 맞기도 안 맞고 오래 걸리기도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머리를 잔머리 써서 해야 돼, 나는. 여기도 두개 만나지 않게. 2개씩.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약간 다른 게 보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눈꽃이다 이렇게 되니까 굳이 처음부터 막 강박관념 갖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더 보여드리고 사슴 그릴 거잖아요. 사슴은 진짜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랄걸요? 너무 쉬워가지고. 사슴이 맞나? 노루가 아니야? 아, 뿔이 있어서 숫사슴? 아, 진짜 하리쌤, 좀 이따 사슴은 진짜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랄걸요? 발음이나 숫사슴. 숫사슴. 아, 그럼 여러분, 사슴이 진짜 장담해요. 이 눈꽃보다 쉬워요. 여기는 길이가 짧죠? 이렇게 하면 끝! 이 상태로 큐어링. 하면은 마무리 끝. 아, 발음 노린 거 맞아. 숫사슴. 꽃사슴. 나는 쓰 발음이 안 되나? 숫사슴. 짜증나. 숫사슴. 그래서 지금 요거 마무리했고, 얘도 지금 보면 끝에 도트를 찍긴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이번에는 요거 숫사슴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한 번씩 보여드렸으니까 그라데이션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나는 원래 이 안고라도 2컵 발랐는데 여기서 1컵에 끝내겠다.
이렇게 큐어링. 그럼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요거 내버려두고. 아까 뭐라 했지? 스팟은 매트로 가자 그랬죠? 그럼 글리터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얘는 지금 광이어서 글리터를 썼는데, 제가 이 글리터가 있어서 광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글리터가 있는 상태로 매트로 마무리를 해봤는데 진짜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매트로 가기 위해서 스팟은 아 진짜 요렇게 조금 쬐끔. 아 근데 그 매트가 저 파랑색이 진짜 매트가 이쁘거든요. 하리쌤 진짜 아시나 몰라. 브러쉬를 닦아야겠네. 요것도 그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하는게 스펀지로 해봤는데 아무리 좋은 스펀지여도 기포가 그래도 살짝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안 예뻐요. 풀어지는 맛이 없더라. 그래서 조금 귀찮고 번거롭지만 브러쉬로 그라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 왼쪽. 아, 또 이 컬러는 이렇네. 이 컬러는 또 이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같은 방법이니까 놀리진 않았지만 예쁜 컬러로 갈게요. 저도 스펀지 그라 좋아해요. 왜냐면은 편하잖아요. 편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지? 또 잘 돼요. 제가 브러쉬 그라를 잘 못해서. 브러쉬 그라가 여러분 진짜 저도 하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랍니다. 브러쉬 그라. 이거 브러쉬 얘는 디젤 거는 아니고 제가 그냥 갖고 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브러쉬 그라 할 때는 긴 게 필요해가지고. 요렇게만 우선 대충 풀고.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쵸, 이게. 근데 연습하면 돼요. 대신 약간 긴 브러쉬, 뭐라 해야지, 텐션이 조금 없는 브러쉬. 장비 탓이 조금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만나도 돼요. 경계만 풀어줘요. 매트탑 있다. 다행이다. 아, 나 매트탑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옆에 있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경계 조금 보이잖아요. 그거 그냥 치워줘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큐어링 할게요. 정말요?
이 컬러가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 상태에서 닦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쉽게 쉽게 해야 되니까 베이스를 한번 얇게 발라줄 거예요. 물론 클리어 젤이나 이런 거 발라도 돼요. 날려갈 뻔했네, 하얀색. 아, 내가 매트탑이 없어가지고. 얇게 바르고 큐어링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그려야 되죠? 숫사슴. 숫사슴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왜 쉽냐면, 아, 제가 또 잔머리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제가 방금 요거를 사용한 거예요. 요 숫사슴을. 요거를 붙이고, 그 위에 저는 이 금색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화이트는 없었어. 근데 또 이것만 붙이면 너무 스티커인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착을 하고 그 위에 페인팅 젤로 덮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냥 스티커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 잔머리 썼죠? 제가 그린 줄 알았죠? 자, 이렇게 미경화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숫사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사슴을 떼줍니다. 떼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착 붙여줘요. 여러분, 다 제가 그린 줄 아셨죠? 다들 저를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으로 봐주신다니, 전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아, 이 조그만한 거를 제가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전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얇게 오버레이를 합니다. 집에 이런 숫사슴 없으면 그냥 예쁜 루돌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 구매하세요. 진짜 요거 하나로 나는 그냥 덧발랐을 뿐인데 아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버레이하고 큐어링. 이거 연장 찍 타입이요. 쫀쫀쫀. 그쵸, 보기 싫은 스티커 많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처럼 잔머리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매트탑 쓰자 그랬잖아요. 매트탑을 발라볼게요. 이 금박 스티커는 매트를 바르든 뭘 하든 상관없어. 왜냐면은 내가 그 위에 덧바를 거니까. 그냥 형태만 있으면 돼요. 자, 요 상태로 큐어링. 그러니까 집에 사놓고 되게 오래돼가지고 촌스러운 스티커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쓰세요. 저는 굉장히 워터데칼도 그렇고 촌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한 6, 7년 전에 사놓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아니, 왜냐면 촌스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요거 하나로 아트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제가 눈꽃보다 쉽다고 했잖아요. 더 쉽죠?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 매트에는 눈꽃이 원래 훨씬 예쁘거든요? 이 상태로 사슴이 하늘을 떠다닐 순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언덕도 하나 만들어주고. 네, 소량 쓰면은 까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제가 눈곱 만들어주는 거. 요거는 까질 수 있어요. 왜냐면 후리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아트 정도로만 봐주시고, 아까 눈꽃 같은 거 있죠? 눈꽃이라든지 지금 제가 그릴 사슴 같은 거. 이런 건안 까져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촌스러운 스티커들이 많은데 버릴 수도 없고, 어쨌든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자, 이렇게 눈을 그려줬어요. 왜냐면 루돌프는 하늘에 날수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아이를 따라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 어때? 아까 눈꽃보다 훨씬 쉽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집에 있는 안쓴 스티커들 한번 찾아봐야겠죠? 집에 있는 안 쓰는 스티커들. 진짜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 아, 스티커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약간 귀찮고 번거롭지만 요렇게 한 번만 작업해주면 진짜 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색칠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퀄리티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금박 스티커밖에 없으니까, 아, 금박을 올렸어, 올렸는데 너무 안 예쁜 거야. 차라리 실버면 이쁠 것 같은데. 근데 또 실버도 내 성이 안 차는 거지. 왜냐, 나는 화이트를 아트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아, 그냥 내가 그 위에 덧바르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게 지금 겨울 아트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을걸요? 지금 이 스티커 덧바르는 거는? 그래 보여도 얘도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왜냐면 스티커가 너무 작거든요. 섬세하게 이 밑에 있는 금박을 다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박보다 조금 더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쉽진 않아요. 어려워. 물론 그리는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쉽죠. 이렇게. 아니, 진짜요, 이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아트 천재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사슴이 여기는 날씬하고 밑에 발은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런 디테일링 살려줘야 된다는 거. 나는 이게 길이가 몇 밀리인지는 모르겠네. 오, 한 번도 길이를 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려나? 이렇게. 와, 나 진짜 너무 잘 그려.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제일 큰 난관은 다리도 아니었고 뿔이었거든요. 하지만 겁낼 필요 없지. 왜냐면 가이드가 다 잡혀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색칠만 하면 돼요. 저희는 색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잖아요, 여러분. 근데 브러쉬를 제대로 된거안 쓰고 조금 저렴한 거 쓰면, 그 뭐라 그러지? 이 발색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한 번, 두, 못해도 2컷은 똑같은 젤을 써도
저희 지니 페인팅을 써도 투콧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브러쉬는 뭐다? 콜린스키보다. 콜린스키는 어떻다? 컬러의 함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발색이 좋단 얘기예요, 그냥. 보이죠, 여러분? 다 돼갔어. 이제 나는 다 그렸어. 이렇게 잔머리를 공유를 하죠. 제가 진짜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잔머리가 생각나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도 내가 어디서 이런 잔머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은, 어려운 게 싫은 거지. 그냥 어려운 게 싫은 게야, 나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막 결과물이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싫겠지만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아트신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여기도 그냥 요렇게 있으면 허전하니까 아트가 너무 신이지만 그래도 조미료는 또 뿌려줘야죠, 여러분. 내가 아트를 너무 잘했지만 조미료는 뿌려야 되는 거. 아, 있다니까요, 진짜. 분명히 사놓고 안쓴 스티커들이 있을 거야. 집에 진짜 하나쯤은 다 있어요. 샵그막 구석에도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촌스러운 막 그런 그런 스티커들이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거야. 요렇게 하면 끝! 큐어링. 오늘의 잔머리 타임 끝! 거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눈꽃 그리는 것보다 훨씬 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건다 뭐다? 얘도 마찬가지다. 같은 방법으로 한 거다. 여기서 내가 그린 거는 눈꽃과 눈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나머지는 다 잔머리 쓴 거라서 눈꽃도 여러분 그리다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거 붙이고 라인 따세요. 그러시면 돼요. 근데 난더큰 눈꽃을 그리고 싶은데 난 눈꽃 자신이 없다. 더큰 눈꽃에 스티커를 찾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광 버전도 예쁘고 무광 버전도 예쁘거든요. 그쵸? 둘다 예쁘죠? 이렇게. 눈꽃 이미 다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라방 끝. 아, 진짜 큰 눈꽃이 그리고 싶은데 큰 눈꽃은 난 그릴 자신이 없다. 스티커를 구매하세요. 제가 아까 그렸잖아요. 그릴 때 솔직히 그리는데 눈꽃 손이 많이 가기는 해요. 무광 진짜 예쁘죠? 분위기 깡패예요, 무광. 유광도 이쁘고 무광도 이뻐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응? 엄지나 뭐 이렇게 포인트로 하고 따라 그리는, 얘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 요금이 많겠죠? 그런 걸로 이달의 아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뭐지? 오로라킨 계정에서 라방이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로라킨. 제가 합니다. 그날은 저희 아연쌤을 제가 또 모델로 초청했어요. 아연쌤 손바꿔 주려고. 아연쌤은 진짜 호강한다, 나 때문에. 내가 손도 해주고.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4시에 오로라킨 계정에서 라방 할 거거든요? 오로라킨 계정에서? 그리고 오늘 만약에 요거 못 보신 분들은 어차피 저장이 되니까, 라방이 유튜브에도 저장이 되고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라방은 이제 곧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오늘도 라방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꽃.